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국가가 제정한 장애인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검정고시를 시작해 대학원까지 마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50대 장애인 강사를 장용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목포에서 장애인 사회적 인식 개선, 직장 내 인식 개선 운동에 나선 53살 김영미 강사.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 자료를 꼼꼼히 챙깁니다. 김 씨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예고 없이 찾아든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40대 중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며 늦깎이 나이에 초중등 검정고시를 시작한 뒤 석사 과정까지 연거푸 마쳤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거나 이런 불만이 있었거든요. 매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끔가다 괜히 속상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되게 행복해요. 저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2016년부터는 전남과 전국을 무대로 100여 차례가 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강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그 인권이라든가 인식 개선, 또 특히 여성 장애인에 대한 그 사회적 참여에 대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김 강사는 장애를 보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특별한 존재로 보고 있다며 조금은 다르지만 보통의 이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부분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많은 기업체들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애인은 많이 손이 가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와줄 부분도 있지만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과 시민들이 우리나라의 서쪽 끝 백령도를 찾았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 1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앞에서 시민들이 힘찬 파이팅을 외칩니다. 우리나라의 서쪽 끝 백령도를 찾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할 백령도 원정대가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인천에서 배로만 4시간가량 이동해 백령도에 도착한 원정대는 한반도 평화정착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5천년을 함께 살다 70년을 헤어져 지내는 현 상황을 넘어 유일한 분단국가 체제를 마무리 짓자고 선언했습니다. 또 지역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다양한 남북 교류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 장산 곳에서 배로 30분이면 도착하는 이곳 백령도에서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과 광주 시민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70년간에 갈라놓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리 모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원정대는 서해 북방 한계선을 수호하다 백령도 앞바다에서 산화한 천안함 46용사의 위령탑을 찾아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5년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북한 땅 가까운 데서 지금 이렇게 고향을 바라보니까 너무도 감회가 새롭고 이제 빨리 통일이 돼서. 백령도 원정대는 오는 2021년까지 한반도의 남쪽 끝 마라도와 북쪽 끝 백두산을 차례로 찾아가 한반도 평화 정착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프린츠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대단원에 막이 오른 광주 프린츠 페스티벌은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의 공연예술가 25개 팀이 참가해 인형극과 마임 등 다채로운 거리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웃음 꽃피는 아시아를 주제로 한 프린츠 페스티벌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주말 다양한 공연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구의 날을 맞아 광주 금남로 1원에서는 일회용 쓰레기를 줄여 깨끗한 지구를 만들자는 취지로 전시체험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영광과 진도 해역에서 해상 실종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3시 25분쯤 영광군 개마항 서북서쪽 5.5km 해상을 지나던 9.77톤급 어선에서 선원 51살 A씨가 실종됐습니다.
또 어제 오후 7시 6분쯤 진도군 가사도 서쪽 3km 해상에서 1톤급 모터보트가 뒤집히면서 61살 김모 씨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영광과 진도 해역에서 수색 헬기와 경비함, 민간 구조선 등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안군 암태도와 앞해도를 잇는 천사대교에서 승용차 두 대가 충돌해 7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신안군 천사대교 암태 방향 3km 지점에서 72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45살 간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타고 있던 7명이 머리 등을 다쳐 119 구급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왕복 2차선인 천사대교의 교통이 통제되면서 2시간여 동안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 소속 회원들이 봄철 체육행사를 갖고 상호 친목과 우위를 다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신문, 방송, 통신 등 18개 회원사 가족들은 광주여대 운동장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참가해 운동 경기와 장기자랑 등을 함께 즐겼습니다. 화창한 주말을 맞아 유원지와 체육시설에는 봄 날씨를 만끽하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광양시 중동 이순신대교 인근 해상을 지나던 1톤급 레저보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파손돼 침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보트는 침몰했고 침몰 전 승선원 3명이 해경에 의해 전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이상은 없었다며 선장과 승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자동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의 비율이 1%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